예전에 이런 극장 쇼가 어느 동네에 있었어요? 보통 주로 명동에 많았고요. 명동에. 명동에 네. 많았고 이제 영등포 쪽이 많았죠. 영등포. 영등포는 워낙 영등포가 워낙 유명했어요. 아, 여기가 그 당시에 오늘 찾는 지금 우리 샌디김 그분은 어느 정도? 일단 웬만한 지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샌디김이라면 다 알아요. 예예. 예, 예. 그리고 또 이 사람 이 형은. 독특했잖아 우선. 예. 다른 사람의 텔레비 한번 나오는 것보다는 예. 이 형이 한번 나오면 그 어떤 딱 각인되죠. 각인이 굉장히 컸죠. 예. 그러셨구나. 저희는 저도 이제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혼연 1세대가 박일준, 인순이, 윤수일 씨 뭐 이런 분들인 줄 알았어요. 네. 근데 그 이전에 샌디김 선생님이 계셨죠. 그렇죠. 아. 이번에 원조예요, 원조. 그리고 후배들의 아픈 점이라든지 이렇게 좀 부족한 점들을 많이 챙겨주신 분 같아요. 지금도 내가 생각나는 거는 네. 항상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 했어요. 왜냐하면 그 형님 자체가 워낙 힘들게 자랐을지 네. 몰라도 자기가 잘 되고 있을 때 굉장히 그 봉사를 많이 한 걸 알고 있어요. 아, 그러시군요. 네. 근데 서른도 선배님은 그러면 야, 내가 이제 사람들이 알아본다가 잃어버린 30년 그 순간부터인가요? 제가 이제 네. 노래 자랑이 있었어요. 네. 서울에서 경합을 할 때 네. 제가 그때 내가 금메달을 그다음 세 개 땄으니까 흑백 테레비 하나 따고 갈 때마다 그냥 삶을 다 알아보는 거야. 와. 그때 처음 이제 그 어떤 스타는 아니었지만 네. 그래도 그 방송을 통해서 어떤 스타 의식을 느껴봤는데 아, 네. 진짜 생 무명에서 약간 올라가는 다 알아봐요? 그 열차 타고 오면 다 알아보고 막 그리워서 생각나면 갑자기 생각 드는 게 몇 번 그 이분 만나고 싶은데 해서 본인이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셨어요 혹시?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고생하다가 예. 저 서로 이제 연락이 끊기고 예. 그리고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내 꿈을 이루고 해서 예, 예. 미국 공연을 갔는데 이제 처음에 미국 공연 갔을 때 형을 만났어요. 예. 굉장히 반갑기도 하지만 예.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. 그럼요. 아, 그럼 아예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나 봐요. 예, 그렇다고 예. 봐야죠. 예.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서 했었어요. 그래서 예,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형 이렇게 미국에서 고생하지 말고 음흠. 한국에 나온다 내가 좀 도와줄게. 형은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도 뛰어나고 예. 또 우리나라 말도 한국 말도 형은 그 한국 사람이지 않느냐. 예. 사실 한국 사람이지 뭐 겉에만 그렇죠. 조금 외모가 다른 거지 뭐. 예.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고생하지 말고 한국에 나와라.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형이 한국 오게 됐죠. 왔어요. 아 그럼 95년 그때 오셨어요? 왔죠. 왔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제가 음반도 제가 두 장을 곡을 두 곡을 들었어요. 오늘 진짜 정말 오랜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예,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그동안은 음악 생활을 많이 안 했습니다만 네. 좀 새로 좀 준비를 좀 해서 네. 잃어버린 30년 서른도시 예. 네. 예. 그 친구가 또 곡을 하나 줬어요. 예. 서로 가린다고 감춰질 수 없는 얼굴 씻고 또 씻어도 내 손등